전 세계 117개국 7천여 명의 군인 올림픽인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저녁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제 대회 사상 유례 없는 초저 예산으로 치러졌지만 평화의 메시지가 있었고 저비용 고효율의 롤모델도 제시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2015년 경북 문경 세계 군인 체육대회 한민국 국방장관의 폐회 선언과 함께 세계 117개국 7천여 명의 군인들이 함께 했던 우정과 평화의 제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대회 열흘간 군인들의 웃음과 눈물을 지켜봤던 성화는 꺼졌고 대회기는 차기 7회 대회 개최지 중국 호베이성 우한시 대표단에 양도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발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에서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정을 나누고 그리고 평화를 도모하는 이 스포츠 제도를 함께 나눴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울림은 컸지만 예산은 국제대회 최저 수준 달랑 1,600억 원으로 치러졌습니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의 7%, 올 7월 광주 유니버시아드의 25% 수준입니다. 개폐회식엔 한류스타 대신 솔저 댄스와 전통 공연으로 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경북의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800억 원이 필요했던 선수촌은 기존 시설과 캐러밴으로 35억 원에 해결했습니다. 경기 시설과 선수촌을 거의 짓지 않고 저비용으로 국제대회를 준비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 한국에서 열린 세계 군인 체육대회는 평화의 메시지와 함께 매번 예산 낭비로 얼룩지는 국제대회 운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